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수익 좀 나셨나요? 어떤 방송 후에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나셨나요? 수익 보셨다면 베스트지만 추천주 들어갔다가 물렸다면 건강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실수방지 프로젝트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이상로 전문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요, 네. 주말에 앵커 모임을 나갔는데요. 아, 네. 와우, 그 말할 수 없는 와우, 거기 앵커가 새빨간 투자 얘기를 했대요. 입소문 예. 났나 봐요. 무서워서 저 방송을 못 하겠어요. 네, 아유, 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가 네. 항상 정직한 방송, 그리고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라고 보고, 저희 안신 앵커와 저는 여전히 시청자분들의 편에 서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둘 중에 한 명이 안 나오게 된다면 그런 압력으로 인해서 못 나왔구나 그렇게 지레짐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부터 봐야죠. 어쩜 코스피는 이렇게 바깥 날씨처럼 일교차가 클까요? 네, 뭐 그만큼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잠시 한번 차트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먼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고가 권역하고 저가 권역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면 일단 고가 권역이 요 자리, 그 저가 권역이 한 214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140포인트 밑에서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을 붙이면서 잡아줬던 것이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럼 외국인에 의해서 잡혔고 외국인에 의해서 1월 달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 또 뭘 봐야 되냐면 결국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언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상당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과연 6월 달까지 또다시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여부 자체가 상당 부분 조금은 지금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 대해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유입에 대한 금액이 상당 부분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고가 권역에 대한 부담감을 외국인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 바로 재료에 의한 그리고 수급에 의한 시장이거든요. 우리가 이 방송을 꼭 보시면서 재료를 선점하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료 선점이 사실 말이 쉽지 전문가 믿고 재료 선점하려고 들어갔다가 내 차례 안 오고 수납매 그냥 넘쳐서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실수 방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더블체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 타사 방송 추천주라고 해서 무조건 힘 빼지 않습니다. 감정 실리지 않고요. 오히려 더블 OK를 통해서 힘 실어주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더블 OK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추천된 종목부터 네.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추천이 됐을까요? CJ, 클리오, 한섬, 코스맥스. 추석 같아요. 제가 열어볼 네. 때까지만 해도 네 종목 모두 빨갛게 연그러 있더라고요. 네. 절대 우리가 방송국을 찝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목을 보는 거고요. 자, 네네. 자, 눈 감고 찍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네. 선택을 했는데 오늘 나온 수치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월 한국을 방문했던 중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48.1%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한령 조치가 내려진 이후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중국 소비주 튀어오르고 코스맥스도 튀어오르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코스맥스.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화장품주들이 지금 언급이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12월 달부터 꾸준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닥 권역을 다지고 난 다음에 이런 화장품주들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 부분 정상화되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시세가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회사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들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에 오르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2019년도부터 2018년도 말, 2019년 초부터 주가가 지금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닥을 어떻게 우리가 선점할 수 있고 이 자리를 알 수가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앞에서 기저효과라는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과 한국에 대한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지만 그에 따라 한한령 자체가 폐지가 되었고 지금은 또 항공회담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회담이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코스맥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군들이 자, 한국 콜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은 예전부터 자, OEM, ODM 업체를 네. 조금 더 바라보자. 그리고 탑픽으로는 한국 콜마를 말씀하셨던 상황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앞에서 봤지만 코스맥스라든지 아니면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자체가 OEM이나 ODM에 대한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화장품 시장이 바뀌고 있는 것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업체들은 상당히 많아지는 거지만 그 업체들이 대부분 다 OEM, ODM에 대한 발주를 넣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화장품주들이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고가 권역 자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형국인데요. 여기 자체 이 봉만을 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앞에와 이어서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앞에서 예, 우리가 2018년 9월 달에 주가를 한번 뽑아내는 자리였거든요. 뽑아냈지만 이 다음에 주가가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라든지 거래량이 나왔다면 차익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자, 빠지는데 어떻게 빠지냐. 거래량이 없이 고가 권역의 거래량 없이 오히려 저가 권역에서 거래량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물량을 추가적으로 좀 더 매집하는 부분 자체가 적용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고 그 자리 자체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돌파해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양봉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 단기적으로 오늘 내로 수익을 내려고 들어가신다면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두 달 정도는 여유 있게 조금 더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도 저는 긍정적인 자리다. 그래서 저는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의견 일치 나왔는데 우리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는 아름미뇨께서 코스맥스, 한국콜마, 연우 다 좋음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둘 중에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아직도 여전히 한국콜마 탑픽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코스콜마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콜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하이브리드 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네. 여전히 한국콜마 탑픽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저희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오전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오전장 종목은 아무래도 이 두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스코켐텍, 셀리드 이 둘 중. 왜냐면요. 네. 선택에 따라서 주가가 오늘 확 갈려버렸거든요. 포스코켐텍을 선택을 하셨다면 실망을, 셀리드 선택을 하셨다면 환희를 좀 지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둘 중에 한번 선택을 오늘 해봅시다. 아, 원래 샐러드를 먼저 먹어야 되는 건데, 그죠? 오늘 먼저 포스코켐텍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켐텍 먼저 선택을 하셨고요. 이 전문가는 수주 수급에 방점을 주셨어요. 저 같은 시간에 같이 방송을 했고요. 일단 추천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내 코스피 이전이 된다면 수급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요즘 수주도 괜찮아서 모멘텀으로 발판 잡고 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 실어주면서 목표가 7만 3천 원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궁금한 게 네. 요즘 2차 전지주가 좀 비실비실해가지고 포스코켐텍이 지금 살 자리가 맞는지 싶어서요. 일단 네 맞습니다. 그 상당히 좋은 뭐랄까 이제 의구심.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항상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항상 뭔가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의구심을 가지면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포스코켐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포스코 캠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당장의 실적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지금 4분기까지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우리가 이 포스코 캠텍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관련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사실 삼성 SDI나 아니면 LG화학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당장 실적 장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하면서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춰지는 시점은 2월 달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3월 달로 넘어오면서 계절적인 분위기 또는 재료에 의한 매매가 시장의 트렌드적인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당장에 이런 포스코 캠텍이라는 주가가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수우차라는 게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여타의 다른 종목군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이것은 가격 대비 너무나 높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 지금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포스코 캠텍이라는 주가가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지금 여기서부터 만 원대부터 지금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8만 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포스코라고 하면 왠지 단단하고 무거워 보이는데 이게 800% 올랐어요. 2년 만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다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뭔가에 대해서 좀 더 혁신적인, 뭔가에 대해서 좀 더 달라지는 모습들을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같은 업종 안에서 삼성 SDI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삼성 SDI도 어때요? 많이 올랐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맞고 빠지는 그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LG화학도 자, 어때요? 덜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도 못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자, 고가 권역을 찍고 난 다음에 여기서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자리를 한번 집어드린다면요. 자, 앞에서 물량이 많이 떨어진 자리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고가 권역 자체를 이렇게 형성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빠지고 있는데 쌍봉 패턴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투매에 대한 물량 자체가 자, 요 자리에서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가 68,700원 자리고 요걸 방송에서도 아 요거는 조금 위험하다. 여기에서 한 번만에 저항을 돌파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뚫기가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바라본다면 결국 앞에서 매도에 대한 물량을 매수에 대한 물량이 이겨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량 자체를 소화할 때까지의 시간적인 부분이 저는 상당 부분 요구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의미 없는 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보류를 하시고 다른 여타의 투자 심리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또는 다른 그 종목군들의 관심을 두는 전략으로 제가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관련주들 이미 기대감 싣고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포스코 캠텍이 2년 만에 800% 올라왔을 줄이야. 지금 동상이몽 나왔으니까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셀리드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15% 급등을 한 종목이거든요. 오전장에 추천을 하면서 이 전문가 도대체 셀리드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베팅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천 네. 포인트 살펴봤더니 항암 우리 새빨간 테마 때 항암 얘기했잖아요. 네, 네. 항암 면역 치료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 면역 치료 항암제 맞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똑같은 건데 다만 이제 앞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은 국책 과제.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과제에 대한 기업들은 다 설명을 해드렸었고 그래서 그 그림을 좀 유심히 보라고 말씀드렸죠. 대신 이 기업은 지금 당장에 나라에서에 대한 지원 과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2014년에 지원 과제가 있었고요. 그걸 복지부를 통해서 했고 그에 따른 기술 아웃,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죠. 그 라이센스 아웃이 이미 2014년도에 발생을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항암 면역 기능, 그냥 쉽게, 글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걸 다 하면 머리에 쥐가 나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면역 항암제, 그게 이제 셀리벡스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중점적인 상품, 거기에 지금 복지부에서 또 하고 있는,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게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그림 한 개를 준비했는데, 요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게 이제 공모 가격입니다. 말 그대로 공모 처음에 우리가 이 시장에 입학할 때 그 가격이 얼마였냐면 33,000원이에요.
그러나 그 가격이 모집 총액이 이 정도 되고요. 거기 33,000원이었는데 지금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일봉상으로 보면 2월 20일 날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얼마였어요? 아, 지금 33,000원에 네. 입학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날 얼마까지 뛰었죠? 43,750원을 시가가 시작해서 현재 얼마냐면 이제 64,900원을 찍고 내려왔다는 거죠. 아. 그럼 결국에는 단기간에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죠. 그 기간 동안 공모가 대비해서 이미 두 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자 처음에 상장되는 날, 이 그림이 잘려가 지금 안 나오는데요. 이쪽에 지금 상장되는 날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 매도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파란불인 거죠, 네네, 매도가. 네네, 이 맨 왼쪽 자리가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 자 여기 이 자리가 계속적으로 큰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이 상장되면서 많은 물량을 팔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물량 자체 팔고 난 다음 다시 한번 올려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든 자리가 여건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조심하면서 좀 매매할 필요가 있다. 면역 항암제 다른 기업들 좋은 거 많거든요. 오, 우리 그때 일동 제약 한동 얘기를 했잖아요. 일동 제약 한동 유망주였거든요. 그것도 있고 ABL 바이오도 있고 우리 방송에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 분류했는 그림 그리고 그 앞에서 국책 과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림 그런 거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MTN 방송이라든지 아니 그림 파일까지 우리 PD님 다 올려놨어요. 네, 그때 PPT 확인하면서 파일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구해서 기사로 또 송출을 한 만큼 여러분들 다각도로 저희 방송 다시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세미나 자리가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곳일까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3월 23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오후 1시에 한국금융투자협회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 세미나 자리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요. 참가비 무료 02077-6234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랄게요. 알찬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